여러분, 혹시 인스타그램 매일매일 하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올렸을 때 누가 내 스토리를 보는지 알 수 있는 거 아세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내 스토리를 몇 명이 보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와서 보는지 그걸 알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스토리 보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럼 제가 스토리 방문자들 확인하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자, 인스타그램으로 가면은 상단에 내 스토리, 지금은 테두리가 없잖아요. 제가 24시간 안에 올리지 않아서 여기 내 스토리를 클릭하시고요. 네, 왼쪽 아래쪽에 조회라는 거 보이시죠? 여기 조회를 눌러보세요. 자, 여기로 오시면 15명이 내가 어저께 올린 스토리를 본 사람들이에요. 네, 이분들이 다 오신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스토리에 대한 통계치도 있어요,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요, 이 막대 그래프 차트 있잖아요. 이걸 클릭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 차트로 오시면요, 4명이 반응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 2명이 프로필 방문을 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반응 카테고리에서 답장은 저한테 뭔가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프로필 방문은 제 프로필을 클릭했다라는 거예요. 아래쪽에 가보시면 발견이 있죠. 노출은 14명한테 노출이 됐고요. 그리고 탐색은 12명이 됐어요. 와, 정말 이 통계치는 정말 감사하게도 제 스토리에 방문한 사람들을 알게 됐다라는 건데 이분들한테 고맙다고 하고 이분들을 스토리로 다시 가서 댓글을 남겨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이분들 스토리 지금 테두리 쳐져 있는 건 이분들도 스토리를 남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다시 스토리를 클릭을 하시면요, 이렇게 남겼으니까 여기서 다시 이런 하트 남겨주는 센스, 이런 센스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인스타 팔로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트를 남겨주고 또 뒤로 버튼 가서 조이풀 수지님 이분도 또 메시지, 이렇게 박수, 그리고 또 고미님 이렇게 하트 남겨주는 이런 액티비티를 해줘야 서로 인친들끼리 사이가 더 좋아지겠죠, 여러분. 그리고요, 오른쪽에 오른쪽 화살표 있죠? 이것도 눌러보세요. 그러면 내 스토리를 홍보하는 기능이 있고요. 이 홍보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료로 하는 거라서 본인이 사업적으로 하실 땐 도움이 되고요. 다음에 이거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보세요. 다운로드. 그러면 카메라 롤에 저장이 되었고요. 네, 다음에 뒤로 가면 제가 스토리를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올린 스토리는요, 여기 더보기에서 피드로 다시 올릴 수도 있어요. 더보기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게시물로 공유 있죠. 다시 스토리가 끝나도요, 게시물로 공유를 하실 수가 있어요. 동영상 저장도 가능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메뉴가 있으면요, 여러분들 다 메뉴를 클릭클릭 하시면 더 기능을 잘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특히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해시태그에 대해서 또 궁금하시죠? 제가 다음에는 인스타그램 해시태그에 대해서 찾아뵐 건데요. 그 전에 쉬운 SNS 구독 꼭 해주실 거죠, 여러분? 감사합니다.